오늘 출근길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평소보다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도 삼척과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앞으로 제주 산지와 강원 영동에 최고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에서도 겨울비 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강원 북부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 강원 중부 산지에도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산지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면서 차츰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0.9도, 부산은 15.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대구는 1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겨울철엔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식중독 예방에 소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추위에 강하고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먼저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먹어야 합니다. 또 조개와 굴 등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는데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